우아해. 우리 아기가 해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냈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소파 올라가기에 박규빈 아기. 매번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 소파에 올라가는데 오늘은 장난감 머리끼를 두었더니 혼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영차, 영차. 두 손 두 발에 힘을 주고, 네, 성공! 규빈이가 해냈어요. 소파 올라가기 어렵지 않아요. 씩씩해요. 한발 킥보드 타기 도전하는 이세린 아기. 자, 킥보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조심해. 자,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타면서 균형을 잡더니 오, 한발 킥보드 타기 성공! 세린이가 해냈어요. 이제 오빠와 신나게 킥보드 탈 수 있겠죠? 젓가락으로 국수 먹기에 도전하는 이루미 아기.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 루미. 엄마 아빠 젓가락질 하는 걸 탐내하길래 아기 젓가락을 쥐어줬더니 잠시 탐색하는가 싶더니 오, 국수를 집어서 입으로 쏙! 네, 성공! 루미가 해냈어요. 맛있는 나물 반찬도 잘 먹을 수 있겠죠? 10개월에는 붙잡고 일어나거나 소파나 테이블에 잘 기어 올라가요. 15개월에는 빠른 아기는 잘 뛰며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발달해요. 19개월에는 아직 클릭이긴 하지만 손잡이가 없는 컵을 쓸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